테스트가 있어. 우리도 해? 우리도 하고 우제도 하고. 자,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저는 뭐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첫 번째. 아내가 똥방귀를 먹여도 웃을 수 있다. 잠깐만. 아내가 똥방귀를 먹여? 똥방귀를 먹여도 아, 이거는 이렇게 먹인다고? 뭐, 잠깐만. 고체예요, 기체예요? 액체예요. 고체는 액체. 향이. 네, 나는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. 근데 싫어서 애초에 안 만났겠지만 근데 그냥 한 번, 평생에 한 번 갑자기 할 수 있잖아. 갑자기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누가 한번 쫙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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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얘기해. 미쳤냐 너? 이렇게 얘기를 하지. 아, 미쳤어? 똥이구나 할 거야? 그거 하나 때문에? 똥방귀 하나 때문에. 야, 화도 못 내. 저는 와이프 앞에서 방구 낀 적이 없어요. 싫어요. 싫어요. 왜냐면 그러면 그거는요? 그러면 그거는요? 이 정도는 그거는 빵 이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노력이 있잖아요. 참은 노력이 있잖아요. 가끔 잘 때 소리 나요. 그거를 참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어쨌든 부부 사이라도 어느 정도의 환상 갖고 가야 된다. 막 틈틈하고 방구 끼고 방구 참으면 오래 못 산다 그러잖아.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끼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. 나가서? 예, 차라리. 의학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방구를 껴서 옆 사람이 그 방구 냄새를 맡으면 남편분이 건강에 좋아진다라는 의학적인 보고가 있어. 누구 본거 있지? 맡은 사람이? 맡은 사람이 좋아진다. 사랑하는 사람 방구 향을 맡으면? 그러니까 뭐 그랬어. 저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맡을래. 사랑하지 않지. 저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맡을래. 사랑하지 않지. 사랑하지 않잖아. 사랑하지 않잖아. 이거는 장 회장님이 그럴 일 없겠지만 갑자기 짠 갑자기 짠 빨리 내가 마셔야 돼요. 마셔, 마셔 없어야 돼. 자, 두 번째.